조그만한 야산에서 언덕에서 그 사람한테 당했다니까. 내 몸이 신세가 그래 돼 놓으니까 술 배우고 다른 생활 많이 했죠. 할머니. 네. 엄마 좀 떠봐. 7년 동안 세 편의 연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니 어머 38이네가 된 거예요. 어찌됐건 그러고 영화를 완성했는데 길을 지나갈 때마다 처음 보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. 어, 변영주 아니냐고. 너무 훌륭하시다고. 영화는 못 봤지만. 나는 영화 감독이고 영화를 만들고 싶고 영화를 하는 애인데 왜 사람들은 나보고 영화를 보지도 않은 채 칭찬부터 하는 거지? 그래. 이 영화를 보지 않고는 칭찬은커녕 욕도 하기 힘들도록 영화를 봐야만 나를 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. 그래서 그냥 털고 충무로라고 불리우는 상업영화 쪽으로 가서 미래라는 영화를 만들고 발레교수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둘 다 흥행에 실패했어요. 되게 슬펐어요. 아,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빼먹었구나. 뭐였냐면 H2라는 만화가 있습니다. 야구선수들 만화인데요. 그 만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. 조연이에요. 주연이 아니에요. 5회까지만 던지기로 한 거예요. 근데 5회가 지나갔는데 감독도 얘를 교체를 할 수가 없고 얘도 내려갈 생각이 없고 얘는 지친 게 뻔히 보이는데 저렇게 지쳤는데 왜 감독은 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?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옆에서 듣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. 너는 너를 완전히 연소시킨 경험을 갖고 있니? 사람은 언제나 모든 일에 자기를 완전히 연소시키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끊기만 하면 그게 연소됐다고 착각한다고. 자기를 완전히 하얗게 태워버리지 않았는데 조금 몸이 뜨거워지는 순간 자기가 다 타버린 줄 안다고. 너는 궁금하지 않냐고. 저 친구가 완전히 연소하는 모습이. 만화를 보고 울긴 또 처음이었어요. 아, 나는 나를 언제나 다 태웠다고만 생각하는구나. 나를 완전 연소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연탄으로 따지면 밑에 3분의 2가 아직 검은색. 내 머리만 하얗게 탄 거예요. 그게 너무 부끄러웠던 어떤 몇 년. 그 40살이 되던 날 깜짝 놀란 거예요. 어, 나 40살이다. 근데 제가 20살이나 30살에 생각했던 40살이 아닌 거예요. 제가 20살이나 30살에 생각했던 40살은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. 뻔할 줄 알았어요. 인생이 뻔하고 되게 안정적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줄 알았고 근데 40살이 됐는데 여전히 인생은 불안하고 내일 일을 모르겠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읽고 싶은 거, 보고 싶은 거, 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아마 여기는 젊은 친구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20살에서 40살까지의 개인의 20년이라는 건 조선왕조 500년보다 길어요. 첫사랑 거기 있죠? 뭐 첫 직장 거기 있죠? 첫 이별 거기 있죠? 모든 게 그 나이 때 있어요. 근데 이 짓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. 네. 60살까지. 야, 인생 정말 더럽게 길다. 시간은 화살처럼 빠를지 몰라도 인생 자체는 정말 더럽게 길다. 오케이. 궁금한 게 있는 한 나는 신날 거야. 갑자기 불안한 게 없어졌어요.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긴 해요? 그런데 뭐가 걱정이 돼요?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너무나 많은 걸 가진 건데. 실패하면 어때? 내가 얘기했잖아. 인생이 정말 길어요. 제발 인생을 20살에 입신양명하셔서 30살에 대박을 터뜨려서 34살에 전원주택 짓고 은퇴할 것처럼 자기 삶을 설계하지 마세요. 마흔 넘어서 심심하고 세상 안 궁금하시면 어떻게 사실래요? 자기의 삶을 재밌게 가져가세요. 그래서 저는 여전히 18년째 영화 일을 하면서 손톱만큼의 성공과 팔뚝만한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되게 재밌어요. 즐겁고.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건설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즐거워지려고 애써보는 거예요.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왜냐고 묻고 그래서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. 오늘 내가 알게 될 세상의 수많은 진실들에게